안녕하세요. 회원여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고 UTP 한국 지사장 김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기숙사가 좋을지 아니면 홈스테이가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기숙사가 좋다, 홈스테이가 좋다를 사실 단정하기 힘든 게 개인의 어떤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라 평균적인 내용을 사실 좀 특징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해는 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기숙사와 홈스테이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점보다는 또 주의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네. 한번 해볼까요? 우선 기숙사랑 홈스테이를 저희가 비교를 할 건데요. 기숙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숙박 형태는 기숙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머물게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랑 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기숙사를 선택을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기숙사를 가게 되면 미국 학생보다는 국제 학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통학 방법 같은 경우는 캠퍼스 내에 기숙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숙사가 네. 보통은 1인실은 잘 없죠? 그렇죠. 네. 비싸기도 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2인 1실이나 보통은 4인 1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인 1실이든 4인 1실이든 아무래도 한 10대 민감한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룸메이트와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룸메이트를 변경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1대1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기 위해서 3명, 4명, 5명을 움직여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룸메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식사나 이런 네. 부분들은 주로 네. 어떻게 하나요? 기숙사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정해진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되고요. 방과 후 활동은 당연히 참가를 하고 기숙사에 오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제일 네.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겨울 방학이나 단기 그 스프링 브레이크 때 기숙사에 머물 수 없다는 부분이 그렇죠.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기숙사에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겨울 방학이나 스프링 브레이크는 좀 문을 닫게 되고요. 가끔씩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는 오픈하는 기숙사도 요즘은 굉장히 네네네. 많아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기간은 항상 닫기 때문에 이때 학생은 한국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알아서 이제 임시 숙소를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 관리나 생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주로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업이나 생활 관리는 학교 재단이라든가 이제 기숙사라면 기숙사 내에 사관 선생님께서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장점 때문에 부모님들이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항상 학업과 생활 관리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기숙사 생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자율성 네. 이 부분이 좀 어떨까요? 기숙사는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일정이라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율성이 조금 낮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비용도 아무래도 좀 많이 그쵸. 높은 편일 수가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홈스테이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가정에서 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 장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단점으로 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 가정에서 지내는 걸 홈스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미국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고 기숙사는 친척이 네. 있더라도 그렇죠. 반드시 기숙사를 생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친인척이 있거나 내가 숙박에 대한 옵션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제외하는 것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학 방법인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색 버스 있죠?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거나 아니면 호스트가 라이딩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홈스테이 네. 있다 보면은 단체 식사라기보다는 네. 그 집의 특징에 맞는 어떤 식사가 제공되니까 네. 그것도 약간 호불호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알고 가시는 게 가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가정식은 당연히 한국처럼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준비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정해진 식단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그런 생활 안에서 녹아드는 그런 식단을 가끔은 좋은 식단이 될 수도 있고 가끔은 사 먹을 수도 있고요. 한국처럼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해서 삼겹살 같이 구워 먹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방과 후 활동하는 거를 홈스테이에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라이딩 서비스가 되면 당연히 방과 후를 하고 4시, 5시에 픽업을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홈스테이 학교들은 스쿨버스가 있지만 보통 한 2시 반 운영을 되고 4시, 5시에는 스쿨버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버티가 아무리 있어도 이걸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하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큰 홈스테이 특징이 겨울 방학이나 단기 네. 방학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 기간을 통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과 학교 동의하에 여행 계획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숙학교보다는 또 좀 더 자율성이고 네. 뭐 규칙 면에서도 좀 더 유연한 면이 또 있을 수가 있겠네 하겠네요. 네. 네. 10대 학생들을 받는 게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학교들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엄격학은 바닥에 깔고 가지만 이제 학생이 익숙치 않아서 규정을 어겼거나 실수를 한 경우에는 홈스테이 내에서는 호스트와 학생만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점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고 성숙해 가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학생 유형에 따라서 네네네.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자기 주도적이고 사회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기숙사든 홈스테이든 상관없죠. 네. 네. 학생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적응을 잘하는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좀 의존적이고 혼자서 한 번도 생활해 본 적이 없다. 그럴 때에는 기숙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미국 가정에 대해서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으로 좀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기숙사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국제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은 기숙사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스케줄을 좀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디가 좋을까요? 예, 당연히 이런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의 진로가 예체능이다. 이럴 때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학교를 좀 가본다든지 음악한다 그러면 공연을 좀 간다든지 네네네.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홈스테이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래도 미국 가정과 생활하면서 네. 영어도 빨리 배우고 문화도 빨리 배우고 싶은 학생. 네. 이런 학생은 사실 뭐 홈스테이가 네. 또 괜찮겠죠. 사실은 이 부분이 말씀해 주신 분이 가장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홈스테이를 할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떤 학생들한테 네. 소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학교가 좀 우수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국제학생이지만 국제학생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숙사 학교든 홈스테이 학교든 좋은 학교를 찾아가시면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생과 네. 좀 긴밀한 면담을 좀 하고 네.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숙학교와 홈스테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홈스테이 학교 중에서 뉴욕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에는 기숙사가 아니라 홈스테이를 고려를 한다면 뉴욕 명문 고등학교 세인 앤소니 학교거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이 학교는 일단 뉴욕에 있고요. 롱 아일랜드에 있는데 맨하튼에서 1시간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이제 niche.com이라고 학교들을 평가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A+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어떤 과정이 좀 특별히 강하나요? 학교가 부지만 한 3만 평 정도 되고요. 총 학생 수가 2,400명이에요. 오, 굉장히 크네요. 근데 사립이기 때문에 네. 이 2,400명의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150개 정도? 보통 한 웬만한 전문대학교? 그 정도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네. 대학 대입 결과가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은 매년 거의 60위권 이내의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과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과, 문과, 예체능에 모두 다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든 자기 진로가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이 학교를 오시면 자기가 필요한 과정은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비는 어느 정도 비용인가요? 좋은 학교지만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1년 학비를 한 4만에서 5만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스테이 비용 합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비도 포함되어 있고 홈스테이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보험이라든가 또 교재, 유니폼, 뭐 액티비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비용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서 이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괜찮은 네. 학교네요. 네. 학교가 너무 좋긴 하지만 또 네. 부모님들이 기숙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홈스테이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은데 네. 홈스테이 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를 하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기도 해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1번이면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일정 수준에 맞는 가정만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들이 학교 내에 상주하면 학생들이 네. 바로 찾아갈 수 있나요?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좋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학교 내에 이제 재단 관계자가 항상 상주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의논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쉽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홈스테이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네. 혹시 바로 변경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홈스테이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만 주시면 그런 좀 불편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나은 가정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홈스테이 변경이 거의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안심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홈스테이는 요청하면 무조건 변경을 해준다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저희 홈스테이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하고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테이 변경이 최선이다 판단이 되면 바로 변경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뉴욕 네. 명문인 세인 안소니 고등학교에 대해서 네. 알아봤기도 했고 네. 또 홈스테이가 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믿고 네.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